자, 네, 은행과 보험주들 요즘 계속해서 흐름이 좋고 오늘도 여전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KB금융, 우리금융지주,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삼성생명입니다. 아, 이렇게 해운주들도 계속 좋다가 하루 네. 만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이런 오버행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업황 전체가 동반해서 네. 낙폭을 아주 크게 키우듯이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금리 인상이 아니죠. 이제 금리 이슈로 네네네. 금융주들이 일제히 요즘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나 수가 틀려서 업종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 그렇죠. 갑자기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금 이렇게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들 수익권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수익 실현하는데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렇게 좀 최근에 상승하던 종목군들 보면은 이 상승세가 꺾이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한두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익절 라인을 명확하게 좀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미국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행과 보험 이쪽이 조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그리고 수익률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갭 상승까지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사실 빠르게 한 번 정도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B금융이나 이런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이 U자 패턴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이전 가격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제 훨씬 더 자리적인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나는 좀 빠르게 흘러가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대장 쪽으로 흘러가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DB손해보험이라든지 이제 이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크게 시작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은행이나 이제 보험 이런 금리에 대한 영향들도 받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워낙 그 종목군들은 또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특히나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공모가보다 지금 밑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